새 전남 도정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일자리와 인구 문제, 관광 등의 핵심 과제를 플랫폼을 통해 단일화하고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도정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새로 출범한 전남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입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된 업무를 과제에 맞춰 집약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업무가 분산되고 부서 간 벽이 생기면서 초래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섬관광하면 관광국 소관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와이파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와이파이 문제는 기획실로 넘어가야 됩니다. 부서 간에, 부처 간에, 실국 간에 칸막이입니다. 플랫폼은 우선 일자리와 인구, 관광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력 개발, 비정규직 분야까지 일자리 종합 플랫폼이 주도하게 됩니다. 인구 문제는 TF팀을 인구 청년 정책관실로 확대해 출산과 보육, 일자리 복지 업무를 통합해 운영됩니다. 섬, 항공여행 등의 상품 개발과 운영 마케팅은 관광공사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육,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연계돼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인구 정책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추진되는 플랫폼이 혁신 행정의 모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